안녕하세요. 이런 사연. 마음속으로만 벌써 3년을 묵히다. 처음으로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놔 봅니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해도 욕 많이 할 것도 압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때 학원에 참 이쁜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생각나던 그 아이 우연을 가장하여 그 아이가 학원을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의 얼굴을 본 날이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었어요. 꼭 고백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몇 달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다 용기 내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바보같이 그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자기 눈에 계속 들어오는 저 남학생이 누군지 알고 싶어져서 친구들에게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 제가 당시 학교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전교 1등이었던지라 학원에서도 나름 이름이 알려졌었나 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여중학교 학생이었던 그 아이도 그 이후에 저에게 호기심이 생겨 몇 번 쳐다보니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제가 도망치듯 사라지는 걸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자기한테 말을 거나 은근히 계속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 이야기했는데 고백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몇 번만 만나보자는 말에 저와 그 아이의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공부만 하면서 살던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려랑 다르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 오히려 성적도 더욱 올랐고요. 그러나 좋은 시간이 있으면 나쁜 시간도 금방 오더군요. 그 아이 아버지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보고 어떡하냐고 한참을 울던 그 아이 당시에는 휴대폰도 보급화가 안 되어 있던 시절이라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꼭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아이의 전화를 저희 아버지가 받게 되면서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고는 집 전화번호까지 바꾸셔서 그 아이와 저의 연락은 그렇게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사람들은 어린 날의 풋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강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저에게 더욱 마음속에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만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지방에 사는 제가 그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마주칠 확률을 생각하면 서울로 꼭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이악 물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는 외고를 진학했고 거기서도 탑 성적을 유지하여 서울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집에서는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대학교에 와서도 그 아이 생각을 하며 여기저기 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절대로 쉽지가 않더군요. 친구들은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라며 소개팅도 많이 받고 저 좋다는 여자들도 몇 번 만나봤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좋아 죽겠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든 그 아이는 뭐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죠. 제가 그렇게 100%가 아니다 보니 저랑 만나던 여자들은 금방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제 연애 스타일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러했고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공허함과 갈증만 커져갔죠. 그러다 30대에 접어들어서야 제가 마음이 이끌리는 여자를 한 명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 살 연상의 미국 유학파 출신의 여자친구였죠.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못 느껴본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만나 급격히 빠져들며 반년을 만났을 무렵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결혼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늦둥이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 그 말을 하자 흔쾌히 자기 집도 벌써 30대가 넘었다고 어서 시집가라고 재촉한다고 해서 그 집에 상견례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여동생 들어오는 날에 일정 맞춰서 상견례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알겠다고 했고 사귄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여자친구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동생 이름이 그 아이 이름인 겁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터질 것 같이 뛰더군요. 혹시 사진 좀 보여달라 하니 하늘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더군요.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아이가 이쁘게 자란 모습 그대로의 여자가 환하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더군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끌렸던 건 그 아이와 자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더 암울하게 다가오더군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는 게 맞는 걸까? 온갖 망상들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일단 그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그 아이 이 존재를 다시 알게 되자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결혼 여자친구 가족들보다 10년 넘게 보고 싶었던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제 마음은 상견례로 인한 긴장보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으로 인한 긴장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나타난 그 아이 저를 보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를 못 알아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 상견례 내내 그 아이를 곁눈질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향해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었죠. 식사 도중 그 아이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저도 급하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따라 나와 그 아이를 잡아 세웠습니다. 진짜 나 모르겠냐니까? 오빤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라고 웃으며 말을 합니다. 말을 제가 더듬으며 내가 너 찾아다닌다고 몇 년을 찾아다닌 줄 아냐니깐. 미안하다고 근데 언니 상견례 자리인데 오빠 하는 척하면 어색해질까봐 그랬다고 말하는 그녀. 제가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따로 연락 좀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렇게 둘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상견례를 보냈나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시간은 지나갔고 상견례가 마치고 그날 저녁 연락을 해 다음날 바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무슨 말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다 튀어나온 첫 말이 벌써 결혼했더라 라는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날 한번 으겨보더니 오빠는 오빠도 결혼하잖아 하는 말에 화제를 돌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언니가 먼저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했고 자기도 따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그녀를 찾았을 때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고 언니는 한국이 그립다며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며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잘해주라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콱 막혀서 맴돌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난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할까? 이 결혼 안 하고 너 나랑 살면 안 돼? 등의 온갖에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냥 알았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포기하자였습니다. 저도 언니랑 이렇게 만나고 있고 가정까지 있는 그녀와 잘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숨기려 아내에게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달이 될 무렵 아내가 말하길 동생이 친정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깐 동생이 이혼했다네요. 제가 너무 놀라 속사포처럼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죠. 처제가 왜? 의사 남편은 부부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서로 별거 하기도 했고 결국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다고요. 처제도 미국 생활도 질리고 그냥 한국 와서 부모님 옆에서 있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더군요. 정말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잘 날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잤다 깼다 했습니다. 처제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친정집을 매주마다 들렸습니다. 아내는 바보같이 제가 친정에 잘한다고 좋아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잠시나마 보던 처제의 얼굴 터놓고 다같이 이야기할 때 빼곤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못했지만 처제랑 그렇게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갈증은 갈수록 깊어지더군요.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먹고 싶다고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듯. 네 형부 그럼 언니랑 같이 봐요 라는 말에 아니 둘이서만 먹고 싶고 집에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그녀가 조용히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조용히 침묵할 때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그렇게 회사 마치고 그녀를 만나 밥을 먹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손을 계속 파르르 떨자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 묻는 그녀에게 그냥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녀를 찾아다닌 것과 결국 지금 아내인 언니는 그녀의 대체품이었다는 것 단 한 번도 누구랑 사랑에 빠진 적도 없었다고요. 결혼하게 된 과정과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이유 등을 다 설명하며 차라리 그때 이혼할 거라고 말이라도 해주지라고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그래서 헤어지면 저랑 만날 수 있었어요. 언니랑 결혼까지 할 뻔한 사람이 저랑 어떡해요? 저 그리고 이혼녀예요. 오빠같이 잘난 사람이 이혼녀랑 결혼한다면 오빠 집에서 허락은 되고요.
우리 둘은 원래부터 안 되는 사이라는 그녀의 말에 너무 답답해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결국 술 기운 탓인지 우리 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날 넘었습니다. 제가 계속 울면서 난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죽어도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매달린 것만 기억나네요. 그렇게 둘이 자고 일어나자 제 전화기엔 아내의 부재 중전화 가수식통이었고 처제도 여러 통의 전화가 집에서 와 있더군요. 제가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냥 둘이 도망쳐서 같이 살자고요. 그냥 너 없이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니 그녀가 계속 울더라고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쓰레기인 걸 알지만 그녀에게 우리가 먼저였잖아라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애도 낳고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될 거라고 가족들이랑 멀리 떨어져서 우리만 생각하며 살자고.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보다 그녀가 절 떠나버릴까봐 지옥 같은 절망감만 앞서더군요. 겨우 그녀를 설득하고 그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페르나 취급을 당했고 저희 부모님은 의절한다 했으며 저한테 줄 재산 일절 없을 거라고 절 두들겨 패고는 쫓아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내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줄 테니깐 처제는 용서해달라고 내가 억지로 다 한 거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국에 나와 아이도 낳고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친정과 본가는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저희를 반겨줄 사람 하나 없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그녀의 아이를 보는 것도 행복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해외 생활에도 너무 행복합니다.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이 되겠지만 저는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간간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될 때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르신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죽을 만큼 미안한 것은 제 전 아내입니다. 제가 죽으면 꼭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